한류스타 고 박영하에 대한 일본 내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생전 일본에서 발표한 음반들에게도 재차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지난 6월 9일 발표해 이제는 유작이 된 고 박영하의 일본 내 정규 5집 스타스는 6월 30일자 오리콘 데일리 앨범 차트에서 전날보다 큰 폭 상승한 31위를 기록해 재차 100위권 내에 진입했는데요. 일본의 한 매체는 5월 19일 발표된 박용화의 일본 내 아홉 번째 싱글 원러브와 지난해 11월 발매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오리콘 데일리 싱글 차트에서 각각 46위와 87위, 이달 9일 발매한 라이브 DVD는 DVD 관련 차트에서 90위에 오르는 등 무려 4작품이 단번에 100위 안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.